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말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보신 하셨나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늘도 개인만 홀로 1조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기 바빴습니다. 네, 또 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다가 닷새 만에 하락 마감한 코스닥은 외국인 나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외국인이 잠시 들어와 주는 듯 싶었는데 또 달러 강세 탓인지 또 연일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의약품 업종이 덩달아 강했죠. 이 델타 변이 확산 등 이런 여러 우려되는 이슈가 있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갈룸은 가는 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 촘촘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한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든든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11번이나 6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호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고 또 종목 상담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네. 몸보신 하셨어요? 네, 했어요. 다른 걸로 대신에 뭐 네. 삼계탕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다른 좋은 걸로도 네네, 그렇죠, 몸보신을 그렇죠. 하셨군요. 그럼 네. 오늘 더욱더 힘내서 우리 시청자님들을 종목 상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장은 반대로 좀 시들시들했었거든요. 오늘 좀 그랬죠. 네,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3배가량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장이 시들시들할지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좀 시장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그렇게 막 급락하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뭐 시장을 잠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1%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선물이 뭐 급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중국 시장은 오히려 올랐어요, 오늘.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급락했었던 부분들 다 만회를 하면서 올라와 주는 이제 중국 시장이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왔는데 실망스럽게도 개인들의 생각들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처럼 가지 않았죠.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런 거고 사실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먼저 급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은 천천히 가려고 하는 생각을 잡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폭등을 기대했다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없어요. 종목들이 급락하거나 박살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후성 같은 경우도 빠지지도 않죠. 또 올라가겠죠. 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했을 것이고 이마트도 잘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 빠져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오히려 오늘 별일이 없었는데 흔들리는 부분에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서 겁먹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을 하나 찍으세요. 당연히 좋은 종목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성과 같은 그런 종목들을 잘 찍어서 조정을 받으면 오늘 후성이 조정 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종목이 꼭 후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좋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처럼 흔들릴 때에서는 오히려 주워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뭐 종목들이 막 5% 7% 빠지고 뭐 웬만한 애들 그렇지도 않아요. 쬐끔 빠지는 정도 수준인데 오히려 흔들리게 되면 조정의 매수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그렇게 계속 쭉쭉 빠지거나 그럴 모양새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말자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려도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후성과 같은 제2의 후성처럼 좀 강한 또 좋은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통해서 또 위원님께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아, 네, 또 코스닥의 대장주죠.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2만 5천 원에 40%인데요. 12만 5천 원에 40%요. 예. 예. 박스콘에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단하고 하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리고 이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정수 위원님께 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침 방송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아, 그러시면은 뭐 다행이고요. 자, 어쨌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들은 같이 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같이 좀 차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셀트리온 제약 차트도 이렇게 생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 차트가 제일 그나마 좋아 보이는 쪽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쪽이거든요. 예. 네. 헬스케어가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아니구나 제약까지. 헬스케어가 좋고 제약이 좀 밀려 있는 상황. 예, 예. 네, 그래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은 일단 셀트리온 여기서 이제 또 반등 나오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거의 제약주의 그 힘과 지금의 시장에서의 제약주의 힘은 많이 좀 틀려요. 예전에서는 가지 말라 그래도 조금만 호재랑 기대감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컸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고 최근에서도 레키로나주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해서 뭐 이제 기대감으로 이것도 몇 년 해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올라가고 그랬었었는데 요즘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도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mRNA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나왔으면 그냥 막 20% 급등하고 그 다음 날도 뭐 10% 급등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 또 올라가면서 막 100%도 올라가고 그랬던 셀트리온 형제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약주들은 뭐 임상 1상이다, 2상이다 그러면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질 않아서 예전과 같은 강세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는 이제 자율적인 이제 반등이라 그러는데 쭉 내려왔으니까 갖고 있으면 뭐 13만 원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공개 방송을 아침에서 지난달 7월 달 날 무렵에서 많이 했을 때에서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전에 호재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기는 한데 그나마 제약주를 본다라 그러면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바백스가 화이자와 모더나와 얀센의 백신의 모든 장점을 모아놓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백신으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임상실험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지금 변이에 대해서도 굉장한 확률로 예방이 되기 때문에 노바백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좋게 본다. 그나마 제약주 쪽에서는 이쪽이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임상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일단은 움직일 것 같기는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7월 말에 얘기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준 거 보면서 좀 아깝다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예전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모조리 다 같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예전과 같은 강세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 좀 기대하기 좀 어렵고 한 수익 권역에서 분할 매도 정도 뭐 하시면서 오히려 강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섹터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왜냐면 하반기에서는 아무래도 IT가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T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답답한 제약주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익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아셨죠?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렇다면은 이 하방으로 10만 8천 원까지 밀린 6천 원까지 밀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추매를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야지 평단을 낮추면은. 아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 내려오면. 예. 근데 내려오면은 오히려 그때는 이제 여기서 내려오면은 위험해져요. 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져버리면 여기서 내려오면 안 돼 이제. 예. 내려오지 않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스퀘어가 이제 위로 올라가줘야 돼 여기서는. 예. 여기서 내려가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9만 원, 8만 원 내려가면서 아주 예. 그냥 말 안 닫고 그냥 맨날 이렇게 슬슬 그러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잠수타면서 맨날 빠지잖아요. 예.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들어줘야 돼요. 예. 여기서는 이제 12만 원, 13만 원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라서 내려오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려올 정도의 뭐 흐름은 아니에요. 그동안 예.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냥 예.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올라올 때 수익 권역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셀트리온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셀트리온 가면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쪽 올라오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는 올라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거나 거기서 매도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형님인 이 셀트리온을 잘 보시면서 하반기에는 IT가 강세장일 수 있다라는 그 팁을 잘 참고하셔서 수익권에서 다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만 9천 원에 매수했나요? 제가? 15만 9천 원이요? 네. 예. 네, 15만 9천 원 매수가시고 비중은요? 90%죠, 90%. 비중이 90% 되세요? 네. 예.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이 카카오에 예.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그냥 초보라 그냥 해봤는데 네. 듣고 싶었어요. 아,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 타임이요. 매도 타임. 매도 이 타이밍이 언제 하면 좋을지가 네.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카카오가 뭐 캐릭터도 귀엽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굉장히 친근한 또 네. 종목이고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저기에서 네.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바닥에서도 네. 많이 올라가고 수익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공략을 하는데 네.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일단 먼저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2016년도에 이거를 상담을 서울경제TV에서 했거든요. 그때 네. 제가 추천하진 않았는데 어디서 추천을 받고 나서 맨날 빠지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이걸 길게 보고 이걸 늘려보면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빠지길래 그때는 다음 카카오였는데 이름이 그거를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다음 카카오 어차피 시가총액 조단이 넘어가는 종목이고 바닥 치면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를 얘기했는데 그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4개월 내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2016년도 10월 달에 서울경제에서 다른 방송사로 옮겨가면서 이게 지금 가격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10만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으로 보면 16,000원대 여기에서 타방송에 제가 서울에도 옮겨가고 나서 카카오를 그때 당시 엄청나게 추천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바닥의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엄청나게 추천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잘 올라가서 금방 100%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서도 여기 바닥에 있을 때 2019년도에서도 또 내려왔길래 또 열심히 추천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 가격을 따지게 되면 15,000원대랑 이제 20,000원대랑 여기에서 차트가 좋아서 바닥이고 그래서 바닥주를 좋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그게 이만큼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단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시장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또 내려오는 흐름이 좀 있을 네. 건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뭐 그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아요. 장이 강해서.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격이 좀 높은 상태에서 매매를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저점 네. 라인이 14만 원 자리니까 네. 그 자리가 안 깨지면은 보유하면 또 수익으로 또 금방 또 돌기는 합니다. 네. 아직 외국인들이 안 팔았어요. 그러면은 네. 수익이 나게 되면 15만 9천 원 사셨으니까 16만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그냥 파세요. 네. 그냥 파시고 대형주 쪽에서 카카오의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2만 원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3만 원, 4만 원대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로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예. 그냥 초보자들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타성으로 매매하는 거는 괜찮지만 초보자들이 끌고 갔다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예.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4만 원에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손절 예.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 괜히 물렸다가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얘는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올 때 예. 수익으로 바뀌면 일단은 빠져나오자. 그리고 카카오를 예. 보지 말고 다른 바닥에 있는 대형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카카오는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 지금 이미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14만 원 지지하는 것을 잘 지켜보시면서 15만 원대 오면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 예.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대 잠깐만요.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15,550원에 네. 60% 비중이시고요. 예. 네. 오늘 몇 안 되는 그 상승 종목 중에 하나네요. 어떤 예.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지금 약 수익권이신데. 어제 매수했는데요. 아,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중기로 그냥 보고 이제 어제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 타임을 중기로 금년 말까지 한 2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지. 아, 예예. 예. 그럼 2만 원 예. 이상까지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위원님께 한번 넘겨드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만 원까지 보시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기간은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예상하고 그 정도면, 지금 그 정도 예상하면서 참으실 수 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수급도 괜찮고요. 코퍼레이션 예, 예. 홀딩스,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은 이제 지주 회사인데 예. 뭐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뭐 건들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나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예.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임 가격이라는 이런 것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코퍼레 홀딩스를 보고 있는데 코퍼레이션으로 가더라도 뭐 철강, 자동차, 화학 제품, 플랜트 제품을 수출하는 종업 상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 추이를 보게 돼도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코퍼레이션 홀딩스도 실적 추이가 뭐 무지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해먹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제가 네네. 볼 때는 뭐 2만 원까지 은근슬쩍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가세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충분히 목표하시는 가격 2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네, 저는 저기 LG화학. 네,
LG화학. 네네. 73만 5천 원에 10%를 갖고 있어요. 네. 73만 5천 원에 10% 비중이시고요. 네네. 아,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아마 11월쯤에 제가 매수를 해서 예. 중간에 한 100만 원 갔을 때 제가 조금 한 5%를 팔고 계속 이거는 이제 갖고 있다가 혹시 100만 원 또 좀 갈까 하고 했더니 계속 지금 이렇게 뭐 떨어졌다 올랐다 이래서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다시 전 고점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네.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73만 5천 원. 예전에서는 네. 더 바닥에 사셨다가 100만 원에 파신 건가요? 아니면은 73만 원 사셔서? 제가 60만 원대 한번 샀다가 팔고요. 다시 또 70만 원대 또 샀어요. 아, 또 샀다 팔고 또 70만 원대 사시고 그러셨구나. 네. 그때 100만 원대 조금 팔고. 네. 저 작년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2월 달서부터 6월 달 사이에 LG 화학을 6번을 추천했었는데요. 30만 네. 원대 그리고 32만 원대 많이 추천했던 네.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갈 거라고도 제가 주유소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 네. 찍고 나서 저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 LG 화학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올라갔죠. 대형주가 뭐 지금 제가 그때 당시 30만 원 얘기했었는데 진짜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계속 이거 30만 원 내려오면 사야 된다. 이걸 사야 된다. 제일 먼저 얘를 사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로 내려온 거에서 열심히 추천을 6번 정도 했었었는데 아니 네. 이 대형 종목이 바닥에서 200%를 넘겨서 260%를 갔거든요. 네, 이 정도 올라가면 네, 아, 관심을 좀 끊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나쁘냐? 아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최고의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간 조정도 길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자 일단 좋은 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네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아, 네. 마무리라면은 얘는 다시 올라가면서 100만 원 갈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갈 시점이 어느 정도 또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도 거의 뭐 9개월을 기다려가지고. 9개월씩이나 됐나 벌써? 작년 11월에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9개월째가 네. 되시는 건데 자 비중이 10%시고 사실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도 급등했던 쪽은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그렇죠. 에코프로 네. 코스모신 소재 네 그런 거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에코프로도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코스모신 소재도 추천했던 종목이고 코스모화학도 추천한 종목이고 후성도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 지금은 네. 중형주, 중소형주들이 지금 잘 가요. 제가 원래 8월 달이 그럴 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형주들은 지금 조금 안 가지만 얘네들이 많이 대형주가 가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갔겠죠. 아, 지수를 네. 꼼짝 얼음을 만들어 놓고 꽉 묶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지금 LG화학이 뭘 잘못해갖고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가기는 갈 건데 일부러 얘를 못 가게 지금 묶어놓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가면 다른 대형주도 쫓아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3,300을 가고 3,400을 가버리니까 그거를 지금 제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열심히 달리고 올라와도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아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도 한 87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확 내려오더라고요. 뭐 80만 원 가도 뭐 2~3%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네네, 있는 맞아요. 2차전지들은 뭐 상한가 가기도 하고 막 미쳤을 만 종목들이 그렇죠. 아 그때 팔고서 제가 저 후성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후성을 좀 갖고 있는데 곰이 오늘도 조금 오를 때 좀 팔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놓쳤어요. LG화학보다 후성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당연한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보더라도 후성의 수익률이 더 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매도하고 그걸 왜 매도해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 이거 LG화학 아. 매도하고 제가 그자라도 그러니까, 후성으로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후성이 네.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LG화학을 네. 팔아갖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둘 다 지금 좋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LG화학이 지금이 나쁘면은 제가 LG화학을 팔고 뭐 후성을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테지만 LG화학도 여기서 괜찮기 때문에 뭐 비중이 지금 뭐 50%가 되면 좀 절반을 좀 파시는 거를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10%밖에 되질 않는다라 그러면 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95만 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갖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95만 원까지 갈까요? 내가 지금 지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지수가 가야 돼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잘 움직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지수 때문에 못 가요. 그게 네, 좀 풀려야 네, 돼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3,400을 간다 그러면 당장 네. LG화학을 사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네. 않습니다. 그렇죠? 박스권이라서 네, 네. 중세형주가 아, 네.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네, 네 조금 마음이 후련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이제 아직 외인이 빠져나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가기는 갈 텐데 워낙 대형주라서 이 지수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팁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네, LG화학도 이제 위원님께서는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 갈 것이다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 이 밖에 더 많은 저평가 우량주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의 실력이 더욱더 빛나는 시간이죠.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스피드 상담으로 빠르게 종목들을 쭉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일단은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내일도 급락 없어요. 오히려 조정받게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먼저 깔고 가냐면 상담이 굉장히 빨리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자, SNU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SNU 오늘 살짝 밀렸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내일서부터 일단 갤럭시에 대한 언팩 행사가 저녁 11시에 있을 예정인데 뭐 그거 상관 크게는 없지만 하반기에 폴더폰 OLED 점점 좋아집니다. SNU도 이제 OLED 관련 쪽인데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고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매수 가격을 보니까 4,350원인데 괜찮네요. 매수 가격도 괜찮고 SNU도 여기서 다시 돌파하게 되면 올 하반기까지 6,000원, 7,000원 보셔도 됩니다. 가는 장가자만 보시고 6,000원, 7,000원 올라오게 되면 그때서는 꼭 전화 주셔서 그때 이종 전문가님 6,000원, 7,000원 가자라 했더니 진짜로 올라왔네요 라고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일단 신고점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들, 그게 있어서 일단은 뭐 수급도 괜찮고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속방이 됐으니까 반도체에도 투자가 되겠지만, 이 백신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오늘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90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100만 원 한번 돌파 시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산을 설악산을 다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꼭대기 정상까지 안 올라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 다 올라왔는데 뭐 100만 원 찍고 가겠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유튜브 상담의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조정 과정이 있는데 24,700원에 비중 20%. 지금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려면 좀 얘도 마찬가지 좀 지수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점 라인은 살아 있어요. 21,000원짜리 거기는 지지가 돼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이게 지금 차트 모양이 그렇게 그 빠릿빠릿하게 말을 듣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OLED 장비주들 좀 가벼운 쪽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 얘는 좀 나중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올 하반기쯤이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손실률이 24,700원이니까 요 정도에서 손실률이 11%나 되네. 대형주인데 5% 안쪽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좀 가벼운 OLED 장비 쪽을 교체한다는 게 보이면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쪽을 원하면은 좀 가벼운 OLED 장비 쪽이 유리할 것 같고 뭐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고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올라갈 거는 갔다. 그래서 25,000원까지는 내년 들어가기 전에 뭐 올 12월 달 전에는 뭐 그래도 한번 25,000원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로 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버틸 건지 종목 교체할 건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갈 수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의 우리기술 투자. 자, 창수사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죠. 코인들이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와서 움직였었는데 올라갔다가 죄다 밀려버렸네요. 아침에 움직이는 것까지만 봤는데 7,520원에 비중은 10%.
뭐 창투사 관련주들이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투자합니다. 영화 제작사에도 투자를 하고 모두 투자하고 뭐 땅도 투자하고 모두 뭐 여기저기 뭐 상장 주식도 요즘에 상장 내일도 뭐 상장하고 또 상장하고 상장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상장 주식들이 유행인데 여기저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뭐 꼭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로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박스권을 잘 견디고 움직이면은 만 원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7천 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보유 가능하시고 7천 원이 깨지면 그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천 원 라인 깨지면 절반 손절, 안 깨지면 버티시고 다시 올라오면 한 9천 원이나 만 원 사이에서는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그런 식의 매매적인 대응.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GS건설. GS건설 매수 가격이 43,600원에 비중 20%. 이거 좀 건설주 최근 들어 좀 재미없는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더라고. 그러니까 철강주가 제일 재미없는 모양이 나왔고 건설주가 그 뒤를 잇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지수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아마 건설주 다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으로는 중소형주 개별주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만약 저라면 이거 정리하고 IT 부품주도 최근에도 많이 빠졌죠. 그런 쪽들에서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뭐 PCB 뭐 등등등 이쪽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를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상관없이 그냥 건설주 쪽으로 그냥 묻어가서 쭉 가져가시겠다라 말씀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은 4만 원이 안 깨지면 4만 원 좀 깊게 보면 4만 원 정도 안 깨지면 다시 4만 5천 원, 4만 7천 원으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박스권이니까 가져가셔도 되는데 조금 얘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는 모습은 아니라서 하여튼간 단기는 종목 교체가 유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의 AD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은 26,950원에 비중은 11%.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올 겁니다.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고요. 잘 가면 28,000원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이 매매 구간이라서 그렇지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오히려 밀리게 되면 사야 될 매매적인 패턴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내일 밀리면 근데 내일 쉽게 안 밀릴걸요. 아니 밀리면 추가 매수를 더 해보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26,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 되고 28,000원까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빠르고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 에도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도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하시고 또 알찬 정보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받을까요? 아예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15만 7천 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10% 되겠습니다. 네, 15만 7천 원에 10%. 네. 아,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많이는 안 됐는데 그냥 뭐 본전이 왔다가 갔다가 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더 보유를 해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종목 교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야 네. 할지 바로 저희 네네.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좋은 회사고 이미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이 뭐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어,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가벼운 쪽이 강하게 움직일 때 좀 안 움직여서 좀 실망스러웠겠지만 네. 진짜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좀 팔이 좀 아깝거든. 이 모양을 만들어 놨으면 네, 네. 그래도 16만 6천 원, 5천 원은 그래도 거기서는 가져야 되거든요, 얘는. 네, 네. 갈 수 있고. 그리고 네. 거길 넘어가면은 이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거기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내에서 수익이 나면 한 10%에서 12%인데 네네. 그 정도는 먹고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종목을 좀 보여줘요. 물론 중소형주 개별주보다는 조금 탄력은 좀 떨어지죠. 왜냐면 이게 시가총이 15조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12조. 12조짜리 종목이라서 조금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뭐 장점은 네. LG화학보다는 그래도 가볍죠. LG화학은 네네. 50조가 넘는 종목이니까 60조는 이제 60조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게 좀 장점인데 아무래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 조금 무겁지만 안정감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만약에 네. 아까 좀 전에 종목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만약에 시장이 본의 아니게 조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얘 같은 네. 경우는 거의 흔들림이 없을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다 보면 종목이 만약에 지수가 3,200이 살짝 깨지는 일은 없겠지만 깨졌어요. 만약에 깨졌어요. 그러면은 네. 딱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막 쿠르륵 떨어져요, 막. 네네, 그렇죠. 아무리 보더라도 야 저 종목 저 정도로 싸적이 내렸으면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럴 때는 포스코 네. 케미칼이 어차피 많이 안 빠질 거기 때문에 얘를 팔아다가 그때에서 정말 싸져 있는 애들을 들어가면 돼요. 아, 지금보다는 네네. 어떤 전략인지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성이 됐든 뭐 삼성 SDI가 됐든 아니면 뭐 무슨 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짜뜻 가벼운 뭔가의 네네. 종목이 쿠룩 떨어져가지고 한 10에서 15% 떨어졌는데 야 너무 싼데 나 사고 싶은데 돈은 없네. 그럴 때는 얘가 현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질 거예요,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물어보시고 네.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고 안 떨어져요.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종목이라서 갖고 있다가 그때서는 종목을 교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기아. 기아요, 기아.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5,300원. 85,300원의 비중은요? 네, 35%. 35%요? 예.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그래서 내가 좀 앞으로 좀 그 자동차 관련주가 괜찮다고 하길래 네. 9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팔고 좀 이제 자꾸 조금 더 사모아갖고 35%가 됐습니다. 아, 네. 계속 그 수익권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으시다가 예. 지금 가지고 예. 오셨는데 그럼 좀 오래 가지고 오셨나 봐요? 아니 한 3개 정도 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기아,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뭐 이쪽 자동차 대형주 부품주들 흐름들이 다 지금 다 박스권인데요. 이게 애플카 얘기가 나올 때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서 얘기가 막 나오면서 다 급등을 해 버렸거든요. 급등에 따른 지금 매물 소화와 지금 횡보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중이라 그리고 얘네들이 또 시가총액이 또 크단 말이에요.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시가총액이 얘는 34조, 기아는 34조고요.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47조.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들 시가총액이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뭐 현대유아 뭐 마찬가지 다 현대그룹주들이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8월달 들어와서 지금 세력들의 생각은 지수를 박스권에 지금 가둬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들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횡보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는 않은데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손실권역에서 팔 정도는 아니고 다시 올라오면 좀 답답하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네, 네. 이렇게 쭉 올라왔죠. 이에서 만약에 이거를 좀 안전하게 공략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차라리 지수가 빠질 때 좀 싸게 이렇게 쭉 내려올 때 공략하면 좀 안전한데 지금은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지수도 안 올라가고 답답하면은 대체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서 제가 어떤 대형주를 상담해 드릴 때에서도
모로다카 상담했었죠. 어쨌든 대운 상담할 때에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카카오 설명해 드릴 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떠 있는 종목에서 이거를 공략하면은 나중에 조정받을 때는 고생을 하고 먹을 것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단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마트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10% 수익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많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요. 바닥에서 머리 들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려 올라가려는 약 마치 막 용이 승천하려는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을 용차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용처럼 날아다니려면 좀 가벼워야 되는데 얘가 조금 무거워요. 그렇죠? 4조 7천억짜리 되기 때문에 용처럼 뚜두두둑 날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줘야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기아라든지 카카오처럼 떠있는 종목은 불안하기만 하고 혹시나 시장이 빠지거나 조정받으면 떨어질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마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이마트를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은 이런 차트들이 좋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갈 목표치가 큰 애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드릴 거냐. 자 기아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팔아버리시고 아까 이마트와 같은 이런 차트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서 용이 올라가듯이 승천하려는 이런 모양들 가지면서 이제 우로 상향으로 올라가려고는 바닥에서 돌아올리는 이런 거를 한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기아는 수익 날 때 팔아주셔라. 안 그래도 그래서 뭐 하반기에 자동차 주가 실제 이게 안타 해가지고 이게 많이 반영이 뭐 됐어요. 예, 뭐 증권 쪽에서 뭐 한 12만 원까지 뭐 본다고 그런 그 예상가 나오길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도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잖아요. 다 반영돼가 지금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주가라는 거는 숨겨야 돼요. 막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올라가는데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이미 반영이 돼서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럼 기아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안 되죠. 이제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조금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이라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익으로 바뀌면 좀 안전하게 좀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좋은 종목을 좀 교체를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종목이고 좀 이미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아 이 종목이 수익권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미 좀 저평가가 된 종목으로 포트 교체하는 전략 세워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넷게임즈. 넷게임즈요? 예.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300원에 네. 40% 정도 돼요. 13,300원에 40%요? 예. 13,300원에 40%.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지난주에 했어요. 아, 지난주에 매수하셨고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좀 언제쯤이면은 이게 네. 좀 갈까 싶어서. 아,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 전략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넷게임즈, 일단 크래프톤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인데 오늘 크래프톤이 따상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실망을 해서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12,000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예. 수급이라든지 봐서는 조금 길게 보세요. 16,000원까지. 아, 예. 그래서 밀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은 의견을 좀 드리고 예.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되 근데 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이 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요 전략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3,200이 깨지면 얘도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라서 얘가 11,000원까지도 밀릴 거거든요. 예. 근데 3,200이 안 깨지면 12,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
15,000원, 16,0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장님, 위원님께서 이제 크래프톤 관련 주지만 이제 밀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6,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대신 다만 그 시장이 밀리지 않는 한해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2813님께서 현대차 종목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7만 원이고 비중은 40%라고 하시네요. 21년 1월 11일에 매수했습니다. 너무 오래 물려있고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이거 그때 FK 얘기 나올 때에서 급등할 때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서 또 움직였죠. 쭉 한번 움직이고 조정받고 횡보 조정이죠. 그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갔으면 바닥에서 200% 갔잖아요. 여기선 200%, 여기선 더 많이 갔겠죠. 대형주가 바닥에 350%를 갔고요. 여기서도 200%를 갔고. 그러면 얘는 고점에서 한 40에서 50%는 떨어져도 괜찮은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차트가 강하고 종목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틴 건데 지금 고점에서 한 매수 가격에서는 지금 보니까 20% 정도 빠져 있거든요. 물론 대형주 20% 손실이면 개별주로 봤을 때에서는 두 배, 이거 원래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그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개별주로 따지면 40% 손실과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손실률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느낌이 그래서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근데 예상보다 좀 덜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거든요. 그럼 이거를 위로 이렇게 들어준다? 오히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고점 부분에서 물량들을 정리하기 참 용이하게 개인들이 사주니까 고점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관과 외국인들 좀 싸게 던져야 되는데 지금 비싸게 팔 수 있는 지금 기회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는 그래서 이거 계속 물타기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면 만약에 들어주게 되면 이건 25만 원만 돼도 일단 손절을 치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7만 원 너무 많이 이게 350% 올라간 상태에서 물렸기 때문에 이게 살리기가 좀 그래요, 조금. 어쨌든 들어올리면 잘 빠져나오시고요. 가능성은 다시 나중에서 들어주더라도 25만 원 안 가질 못하고 들어주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25만 원 쪽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25만 원까지 올라오면 손실이 한 6% 7%면 차라리 그때에서 다른 종목 교체해서 그 정도는 복구를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25만 원 올라오게 되면 저라면 그냥 손절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유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나무를 봤으니까 숲을 볼 차례죠. 내일장 네.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오늘 지수가 살짝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예요, 그렇죠? 시장 미국 시장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한 시장 아니니까 오늘 오히려 흔들렸을 때 오늘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게 막상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저점 매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저점 매수하는 기회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어쨌든 저점 매수 기회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 내일도 만약에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3200과 3230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서 끝나게 되면 오늘 빠졌던 종목들 내일 들어주겠죠. 그래서 기회예요. 기회니까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크게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만 보면요. 이마트라든지 후성이라든지 강한 종목들 이거 말고도 강한 종목들 따져보면 한 10개, 20개 있는데 걔네들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후성 같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 생길 거예요. 강한 종목들은 계속 생길 그런 모양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강한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하자. 계속 그런 종목은 생긴다. 뭐 그런 게 궁금하면 제가 아침마다 실전 매종소에서 설명해 드리니까요. 거기에서 요즘에 강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오늘도 뭐 PI 첨단 소재 오늘 아침 방송에 추천했었는데 그런 식의 강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이다. 그래서 조정 시 주춤 매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줍줍 매수에 강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후성과 같은 이 강한 종목 미리 선침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통해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